5주기를 맞아 나름의 방법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는 광주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5년 전 전 국민의 마음을 울렸던 세월호 참사.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많은 시민들.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지금 들어봅니다. 광주 전남공업고등학교에도 가슴 아픈 4월이 찾아왔습니다. 전남공고 학생들은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모였는데요. 타는 거 이거 아직 지금 안 온 애들이랑 같이 해서 준비하면 되겠고. 세월호 추모 행사를 위해 올해도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모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서 그날과 그날의 아픔에 대해서 직접 느껴보려고 세월호 기억교실, 저 단원고의 한 교실을 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공고 학생들은 단원고 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기억교실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단원고 2학년 7반을 재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단원고가 2014학년도 2학년이 10반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모든 반을 하기에는 저희도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가장 희생자 수가 많고 생존자가 한 명밖에 있지 않은 2학년 7반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어린 학생들의 마음속에도 가슴 아린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이제는 부를 수 없는 단원고 학생들의 이름표를 자르고 붙이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껴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한 글자씩 글을 써내려가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갔었는데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앞으로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잊지 않고 준비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배분 적은 없지만 정말 제가 이제 걱정하고 슬펐던 마음은 별것도 아닐 정도로 엄청 슬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기억교실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위로 받고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교실을 둘러보며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아이들. 글을 쓰고 국화꽃을 놓으며 진심으로 추모하는데요.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학생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이곳에 쌓여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5학년이었는데 그 5학년 때는 그 일이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이 상황 만들어진 것을 보고 계속 하니까 그때 형 누나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지를 알 것 같았고 실제로 재현해 보니까 이게 더 와닿고 이게 모든 게 밝혀질 때까지 이 국민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남공고 세월호 추모 행사는 또 다른 장소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전남공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노란 리본을 나누며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날짜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 이제 세월호라 생각하면 그냥 아픈 추억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는 세월호 다 많이 기억하고 있고 추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2기, 3기, 4기, 5기까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기억하고 또 진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고 꿈꿀 수 있다는 것도 느꼈고요. 또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광주 시민들도 세월호 추모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이곳에서는 바느질을 하고 있네요. 이 행사는 바느질로 그리는 나의 사회용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함께 바느질로 엮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노란 조끼의 4월 16일, 그날의 이야기를 새기는 시민들. 이 조끼에는 세월호와 관련된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조끼는 저희 세월호 광주 시민상주 모임에서 2014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천일순례를 할 때 입었던 그런 조끼입니다. 이 조끼를 이번에 좀 의미 있게 마무리 짓고자 시민들과 함께 이제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새겨보는. 이 조끼에는 유가족들의 눈물은 물론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시민들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는데요. 조끼에 가슴 아팠던 그날의 기억을 새겨봅니다. 손인데요. 그날 그 순간에 함께 도와주지 못하고 손을 뻗어서 잡아주지 못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그날 희생됐던 분들이 편안한 자리로 가실 때까지 이 손으로 받쳐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손을 그렸고, 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다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잊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바느질 하면서도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그렇게 완성된 70여 벌의 노란 조끼는 오늘 열리는 추모 행사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조끼에 새겨진 자수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수놓았던 한 땀 한 땀처럼 그분들한테도 이 한 땀의 기억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몸 발치해서 보더라도 내일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마음이라도 모으셨으면 좋겠고, 교통체증이라도 이러한 것들을 발생해서 자기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고 그런 생각만, 마음만이라도 담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끼에 있는 이런 그림이나 이런 글귀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께서 보시고 먼 일이 아니라 좀 더 친근하고 또 가까이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진 앞에서 304명의 희생자와 5명의 미수습자. 5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날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네. 세월호 상주 모임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초등학생이었던 이 아이들이 기억하려고 하고 또 공감하려고 하고 또 위로하고 안아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어른들로서도 참 보고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또 특히나 배워야 되실 분들은 어제 뭐 망언, 폭언한 그런 정치인들 포함해서 네. 많은 분들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제발 좀 이제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제가. 그렇네요, 정말. 네.